경기도의 회가 지난 2월 7일 제357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2년 첫 회기이자 광주 신청사 이전 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의사일정으로 장현국 의장은 개회사에서 자치분권의 중요성과 진정한 주민 주권 시대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이제껏 준비한 역량을 바탕으로 정책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주민 참여의 확대를 하며 주민 스스로 이루는 지역 발전이라는 진정한 주민 주권 시대의 완성을 위해 나아갈 것입니다. 경기도 의원들은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 초등학교 학급 배정의 문제점, 우주산업 관심 촉구, 수도권 광역교통 대책 수립 등 민생 현안에 대한 비판과 집행부의 관심 촉구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4.15 휴게소의 파주시 이관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권이 원안 가결돼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4.15 휴게소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올 한 해 주요 업무 보고를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의 방향을 도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이번 임시회 기간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과 건의안 등을 심의하고 소관부서의 업무 보고를 받게 되며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됩니다.